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놀이에 실종된 정치 기업과 국민만 죽어간다. 에너지 고물가 물류 대란에 컨트롤 타워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정부 상태다. 기업과 국민들이 에너지 식량 위기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하물로주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량과 수출입 차질로 나라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 작자가 한가하게 극장이나 기웃거리고 있어 윤석열이 초등학생 마냥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질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이 화물노조의 파업은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발뺌을 하는 한편 취임 한 달을 맞은 오는 12일 아내 김건희와 극장을 방문해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배우 송강호를 만난다는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지위인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중대 사안을 해결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다. 그런데 당장 기업들이 물류 대란과 수출입의 차질을 빚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이란 작자가 나라의 컨트롤 타임을 부정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무정부 상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윤석열의 초등학생 같은 대통령 놀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긴급한 상황에도 밤새 술을 퍼마시는가 하면 밀양울진의 대규모 산불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난 상황에서 한가하게 부산 수산시장을 방문해 휘를 쳐먹고 VIP석에 앉아 느긋하게 브라질과의 친선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등 국민들이야 죽든 살든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즐기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성급한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수년에 걸쳐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그 비용을 미국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나물나라 밀어붙이기 식으로 우리나라가 수천억 원의 통화비용을 땅께 드는 것은 물론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위험지역 공안으로 국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할 것이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북핵 위기도 모자라 가뭄의 물류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위기 상황을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라의 컨트롤 타임을 부정하며 대통령 놀이에만 빠져 있으니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자고로 쥐를 짓고는 못 사는 법이라 했다. 2008년 사기꾼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주식은 반토막 나고 나라 경제가 바닥을 쳤었는데 이명박과 별관 다를 것이 없는 범법 피의자 김건희 윤석열에게 어찌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주식은 반토막 나고 정부의 대책 없는 에너지 식량 위기에 기업과 국민들만 죽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나라가 벌써 망해가고 있다 이 말이다. 이상 서울의 소리 사설을 전해드렸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